자, 다음. 빅뱅, 승리 근황. 승리가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선언을 하고, 징역 약 2년 정도 받았죠. 예.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이제 드러남에 따라서 은퇴를 선언하고 빅뱅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캄보디아의 어떤 행사 파티장에서 지드래곤을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제가 오시에서 다뤘었죠. 정확하게 3개월 전에 보세요. 그 EU 내용이 더좀 충격이야. 그리고 지드래곤도 뭐 언젠가는 여기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참여하지도 않았던 앨범 흑코트 백코트 밀어전 GDN탑 노래를 틀고 나짝 정말 두껍다 그지요잉? 이게 벌써 3개월 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요. 노는 무대가 3개월 전에 캄보디아의 저 행사 파티 같은 느낌이랑 많이 좀 짜쳐졌어. 그죠? 3개월 뒤에서 이렇게 쇼하는 모습이 지금 약간 피로연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복장들도 그렇고, 나이대도 그렇고, 뭐, 고위층 관계자, 뭐, 행사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외국 중국 갑부래요. 레크레이션 MC로 강등되었다. 합니다. 대성 태양은 지금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지드래곤 앨범도 나오고 뭐 탑은 논란이 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컸기 때문에 더 뭔가 자수하고 있는 느낌이고 오징어 게임 2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배우 활동으로 더 이어가겠죠. 그 전까지 일단은 버러우 중인 듯. 승리는 레크레이션 MC로 강등이 됐는데 이런 말이 될까? 잘 어울려. 이제서야 뭔가 천직을 찾은 듯한 느낌? 아니 애초에 이승현이 흥도 많고 사람들 이렇게 막 기분 업 시키고 띄우는 것도 잘하고 잘 어울려. 이제야 뭔가 천직을 찾은 듯한 느낌? 근데 승리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승리가 아프리카 와가지고 엑셀판 차리면 미칠 것 같아. 너무 잘할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그냥 시장 먹을 것 같아. 씹어 먹을 것 같아. 인방에서는 진짜 그 뭐 글쎄요. 숲 관계자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로서 또 뭔가 플랫폼에 화제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인방 쪽에서는 엄청난 그 탐이 나는 인물이긴 하죠. 승리 상사. 왜 랄프야 왜? 아 번쩍거리는 거? 아 그 저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줄일게. 할게. 빅뱅 팬들이 난리칠 것 같다고? 승리 BJ 데뷔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마재훈이랑은 좀 달라. 근데 마재훈은 아프리카에서 하지 않나? 마재훈 근황 좀 찾아봐. 실베겔에 있을 거야. 더닝썬으로 하면 개웃길 듯. 재훈이 복귀한다는 얘기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스타방송 유튜브에서 했다는데 링크가 여기 있네. 아, 아프리카에서는 못하는구나. 근데 그건 마재훈은 좀 특이 케이스야. 왜냐면은 재훈이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 그리고 프로게이머 e스포츠 이쪽이랑 굉장히 연계가 잘 돼 있는 그 기업이야. 친구야 친구. 재훈이 저 나락 가고 뭐 새벽에 방송할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때는 디스코드가 없었지. 스카이프에서 얘기하다가 뭐 심심하면 우리 집 놀러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때 비범이라는 BJ랑 동생이랑
재윤이랑 셋이서 놀았고 재윤이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자고 가고 그랬어. 같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게임하고. 난 자세히 몰랐어. 재윤이가 뭐 그 정도 일 줄은. 주작주작 하니까 그냥 그런 갑다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안이 굉장히 크더라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했네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방송했었어요. 그랬구만. 근데 여전히 뭔가 그 프로게이머 판에서는 뭐 너무 볼드모트 같이 그렇게 불리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아예 판 자체를 깨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안이 커서 플랫폼에서 방송 자체를 막아버린 케이스지. 스타 방송 자체를. 아프리카에서만. 근데 승리는 글쎄 아마 아이디 파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승리입니다. 몇 월 며칠 첫 방송 시작합니다 하면 난리 날 거야. 빅토리 상사. 빅토리 컴퍼니 미쳤다. 빅토리 컴퍼니. 아까 그 침착맨님 4억 올린 거 봤죠? 그거 승리 정도 짬바면은 3개월이면 올릴걸? 얘는 사업가를 했어야 됐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되네.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방금? 그 V자 특유의 그 테이블 딱 해놓고 스트롱 베이비. 2만 개 터지면서 Y'all like this, man? Yeah. 그래서 막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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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오면서 춤추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지? 정장 입고 선글라스 쓰고. 그날은 다 쉬어야 돼. 승리 엑셀 방송 개업식 그날은 다 쉬어야 돼. 자, 좀 재밌는 상상을 더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풀영상 이게 올라갔을 때 좀 이 발언에 대해서 불편하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뭔가 그 도덕적으로 제가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예 그냥 약간 인방적인 측면에서 예 그냥 좀 한 발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원영 최근에 살롱 드립에 출연했네요. 피식대학도 나왔던데. 그런 글이 있대요. 그
딸들이 엄마가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그때 내가 엄마를 마주할 수 있다면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난 아침 맑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대요. 아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키고 있는 엄마가 사람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나는 무슨 복으로 널 낳았을까요 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절대 아닌데? 나 빨리 나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엄마 우리 빨리 나와서 나 만나자 이렇게. 세상에. 결혼 장녀. 이거 약간 제목 결혼 장 출산 동료 영상. 출산 동료. 정부에서 좋아하겠다. 좋아요. 안 좋은데. 엄마들이 딱 원하면 너무 잘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그걸 감사할 줄 알고. 근데 저도 만약에 엄마가 되면 저 같은 딸 갖고 싶어요. 저 엄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돌려주고 싶거든요. 세상 제일 강 효녀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효녀 가수는 현숙 선배님이 아니라 원영이라고 해야겠네. 효녀 가수 장원영입니다. 그럼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 저 살롱드립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 서점에서 책을 산대. 최근에 읽은 책이 취미생활이 독서야. 최고의 취미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적으로도 그리고 나의 어떤 교양적 측면 정신적 숙련도 정서적인 이 소양 이런 것들을 다 채워지는 가성비도 지리는 취미죠. 독서 우린 알고 있지만 안 합니다. 예.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대. 이게 마흔 살 된 사람들 나이가 좀 있는 그 마흔 살이 됐을 때 읽기 좋은 추천 도서거든요. 아 저는 이미 읽었죠. 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예. 사람들은 이 책을 마흔에 읽지만 저는 스무 살에 읽고 싶어서 스무 살에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쇼펜하우어는 약간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논어도 읽었어요. 이야, 논어를 읽었대요. 배우는 게 많아진다. 그리고 군자는 떳떳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모두 군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 보고 있어요. 제 인생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예요. 두 작품 다 김수현 씨가 나왔네요. 아, 그게 그런가요? 어쩌다 보니 그게 보게 됐는데. 올해로 이제 성인이 됐죠. 자, 이거 뭐예요? 식
식당 사장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고 모욕한 손님. 예? 사회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막말한 손님. 예? 제가 왜 나와요? 잠시 이 소식 다루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일가를 좀 해드릴까요? 예. 여러분들이 시비 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귀 막을 거예요? 귀 막아도 안 될 거예요. 아, 불 꺼놓고 누워서 보고 있겠구나. 이러면 안 보이지. 거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 자기 검은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한번, 예, 한숨 한번 쉬라고. 아주 지렸어요. 어, 그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저녁때라서. 원빈 보고 왔다고요? 집단 정... 아. 이 방은 차고도밖에 없어요. 넘어갑시다. 네. 자, 아무튼 뭐 식당 사장이 뚱뚱해서 밥맛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갑자기 액정이 깨졌는데? 어. 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마감 청소 중이었어요. 업주는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아, 네네.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가게 운영 팁을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네. 뭐 피드백은 좋은 거니까. 예. 그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살을 빼라고요? 아니 그게 약간 유병재 표정 나오는 거지. 사장님이 너무 뚱뚱하셔가지고 이게 밥맛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좀 살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입맛이 없어요. 근데 그 입맛이 역치를 찍는데 사장님의 뚱뚱함까지 보이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살 좀 빼시면 오히려 장사도 잘 되실 거예요. 아니다. 손님이 임신한 게 아니었어. 아 그거야.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NG 이거 붙여.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살이 좀 올랐어요, 손님. 예, 뭐 임신하고 애 낳고 그러면은 예, 살이 다 찌죠. 예, 아직 임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네. 그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남편도 싫어할 것 같은데요. 오픈 주방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가게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장님 보고 밥 먹기 전부터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불쾌하고 좀 쾌쾌해요. 제 말 새겨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만하시죠. 라고 했대. 근데 더 나아가서
개그우먼 포즈를 따라하며 넌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 관리도 못하는 바보고 뚱뚱한 병신입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조롱했다고. 이 개그우먼 포즈가 뭘까? 이 개그우먼 포즈라는 게 뭐야? 이런 유행어가 있어? 이거네. 장도연 같은 개그우먼들이 하는 거.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저는 자기 관리도 못하는 바보, 뚱뚱한 병신입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라고. 딱 그 느낌 뭔지 알겠지? 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대. 수사관한테 진전 상황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답장이 안 왔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거야. 불송치 이유. 공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아니에요.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는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얘 과거에 불륜이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분하는 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공연성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명예훼손이죠. 모욕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을 모욕되게 이제 욕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병신, 머저리 같은 년, 바보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병신 새끼, 이런 게 모욕죄예요.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이 사람이 나랑 1대1로 욕한 거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불송치 이유가 공연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공연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 직원들이라고 썼고 사진에도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조사받을 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직원 한 명 연락처를 알려드렸을 뿐이라며 고소장도 꽉 채웠었다. 전화할 때 담당 수사관이 다그쳤다. 그리고 울컥했다. 수사관 입장은 직원들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구누구인지 얘기를 해야 했다며 그 직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좀 더 명확한 이 조사 내용의 고소장에 명확하게 이제 넣질 않아서 반려가 된 것이다. 고소장이 불송치가 돼버린 것이다. 이의신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죠. 이 여자. 사장님이 참 분통이 터지셨겠어요. 거의 현실 토크온인데. 방송에서 해서 될 말은 아니긴 한데 가성비 있는 단어가 참 좋을 텐데. 운율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했다. 예. 이렇게 대처했으면 정말 가성비 좋았을 텐데.
음률이 신상치가 않네. 음률이 신상치 않지.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 소식. AI 딥페이크 근황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300만원 할아버지 데려다가야 하는데. AI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보통 AI 기술로 인해서 얼굴을 다르게 딥페이크를 쓸 수 있었는데 단점은 얼굴이 좀 다른 각도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손이 얼굴을 가리거나 갑자기 화면에 얼굴이 뭔가 이렇게 가리거나 예, 피사체를 좀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깨져요. 근데 이게 얼굴에다 손을 올리고 볼을 꼬집어도 자연스럽고 표정, 눈빛, 눈동자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딥페이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의 소스는 이분이에요. 남자분입니다. 예. 실시간 방송에서 미소녀로 변신했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것이죠. 토크온의 여자 목소리 외길 인생 10년 이상 그리고 VR 챗에 상주하고 있는 이 네카마들. 예. 십덕 네카마 여목 장인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병크를 터뜨리는 바람에 결국은 뽀록나고 방송을 접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네. 근데 그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목 장인들. 저 숨이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남자거든요. 남자라고요? 네. 왜요? 와, 이거 어떡하지? 뭔데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아, 형 여자 목소리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여자 목소리 강좌를 제가 짧게 하나 해드릴게요. 뜬금없이 알려주는 마키아토의 여자 목소리 강좌 시작. 잠깐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마키아토의 명강 특강이었고요. 이건 다 쓸모없습니다. 나쁜 음악 본인이 손가락 쓸모가 없다. 아 진짜 힘들 거예요. 뭔가 막 여자 목소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약간 막 진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3단계 때 약간 몰려올 타이밍인데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아 근데 여자 목소리 언제 나오는 거야? 걸을 때 이 목소리가 나고 고 이런 식으로. 아 진짜라니까. 왜 그러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기서 이제 마키아토 목소리랑 일반 여목러들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전 이 3단계를 되게 잘 하다 보면은 명강이자 얘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진짜 힘들 거예요. 뭔가 막 여자 목소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약간 막 내가 알려드린 특강은 다 불어요. 아니 뭐야 3분 50초 나왔는데요? 저건 목젖 있죠. 목젖 위에 한번 이게 안 되시면은 모든 소리에 바람으로 응이 높아진다고 목소리 크기도 같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실 거예요. 됐다. 이 소리를 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안 되시면은 모든 소리에 바람을 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최근에 제가 공들여가지고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티가 나는데요? 임다. 와! 야 니네들 뭐해 여기서? 사랑해. 아, 자 히메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요. 역시 토코니 진짜 백이야. 본인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요?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로 좀 길게 얘기해주세요. 저랑 대화 좀 해주세요. 여자 목소리로. 아, 네 물론이죠. 어디 사세요? 이거 어때요? 야야야 다 빨리 나가 쳐 나가. 어, 좋아요. 아 지금 남자 같아요. 아 진짜요? 오 여자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 어? 잠시만요. 케어가 있었지. 지금 다 X만 뭐가 이게 떠내 저 네? 역시 남마가 제일 잘한다. 다성보다는 그 불교가 뭐고 뭐 노력이 어떻게? 아 진짜? 어 때도 좀 장난 아닌데. 그 불교가 뭐고 뭐 노래 같은 거 나온다 이거. 그거 틀어놓고 웃기고. 나 가렌 성대모사 좀 잘하는데. 가렌? 어, 나 가렌 좀 잘한다. 리소나 보니까 롤 얘기네. 어, 나 근데 가렌 진짜 존나 잘한다니까. 해봐라. 해볼까? 아, 네, 해볼게. 드러셔! 네. 다시 봐. 어때, 존나 잘하지? 다시 봐. 드러셔! 잘하지. 몇 분까지 해야 돼 혹시? 봐봐 30초 남았어요. 그냥. 30초? 후반 30초냐? 나 원래 옷을 쓰게 해주면 안 돼요 님들냐? 왜요? 나쁘지 않으신데? 아주 나빠 보이는데요? 게임 배송아 아 미치겠다냐? 나 갇힐 거냐? 이러면 되냐? 아 미치겠다냐? 얼마 안 남으셨네. 8분 50초가 어떻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되게 잘 어울리신다. 잘 어울리기 싫어요 그냥. 살면서 저런 사람 유튜브에서 봤어요. 나도 유튜브에서만 보고 싶었다냐. 어머. 오야 본인이 그걸 체험하게 된 줄이야. 잘한다. 이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올 거야. 어? 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온다 이거야. 어. 이 중국의 한 엔지니어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시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생방송으로 이게 된다는 것이죠. 녹화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 재밌어지겠는걸. 솔방 원툴룡이잖아. 어우 너무 좋지. 솔방 원툴룡이니까 더 좋지. 누구한테 안 들키고 계속 쭉 할 수 있잖아. 어.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가장 잘한다고.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서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성장시키고 얼굴 까지 않고 생방송 하면서 꽤나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 개구리 때. 그 약간 네카마 병크 사건 쳐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 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자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저렇게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써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저건 이제 그냥 뭐 대박이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다뤄볼게요. 기안84 SNL 흡연 장면 결국 과태료 처분. 기안84가 SNL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연출이었어요. 네, 그게 실내 흡연이었는데 실내 흡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그 규모가 있습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최대한 코너에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해 홍트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잡지의 패션왕을 연재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이번엔 장가를 꼭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많다던 기안84.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뒤 연기까지 내뿜으며 피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급히 제지했지만 옛날 방송이라면서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피워도 됐다고 대답했는데요. 과거 방송 콘셉트를 연출한 장면이라지만 방송 중 흡연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송 이후 스튜디오가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청에 신고도 접수됐는데요. 결국 기안84와 정성우, 김민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른 편에서도 옛날 방송 이제 패러디 흉내를 내면서 김민교 그리고 부과될 경우 김민교에 대해 정성우 이 두 분도 거기서 담배를 폈었거든요. 90년대 사내 분위기 연출한다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까지 찾아낸 거야 네티즌들이. 그 스튜디움의 그 규모. 결국 기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어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과태료 때려맞았답니다. 과한처사일까요? 예. 네. 설마 신고가 들어올 줄 몰랐겠지. 설마. 참. 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유돌이 없다. 그죠잉? 에? 참 유돌이 더럽게도 없다. 에? 진짜 갑갑한 세상이다. 과태료는 정가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벌금형이 벌금 그냥 과태료니까 과태료랑 벌금이랑 또 다르죠? 그냥 범칙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진짜 다른 분들 것까지도 다 다뤄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하게도 아 제가 진짜 막 이거저거 다 보고 싶어요. 예. 네. 혼자서 내가 카페를 볼 때처럼 그냥 클릭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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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뭐 말을 하고 또
뭔가 주제가 또 카테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요거는 이제 오슈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라면을 하나 먹어야겠네요. 신라면, 후추 뿌린 신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라면을 좀 먹고 싶네요. 그러면 일단 녹화를 한번 끊어 먹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